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는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혈관을 통해 뇌로 올라가 뇌에 쌓이게 된다. 감각, 운동, 사고 등 복잡한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 뇌세포를 파괴하거나 연결이 끊기면서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다.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이는 것은 치매로 되기 이미 이전에 약 3년에서 5년 전에도 이미 쌓인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밀로이드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, 특히 이것은 이미 치매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표지자입니다.